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이라면 단연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끝판왕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더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거치하기 쉬워 영상을 보기에도 좋은 태블릿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건가요? 오늘은 레노버에서 만든 13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레노버 요가탭 프로를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해서 이 제품의 구매 가치를 살펴볼까 합니다. 출시 가격은 70만원대 초반으로 120만원대의 S7 플러스보다는 저렴하면서 50만원 중반대의 레노버 P11 프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가격이 비싸지는 순서대로 그만큼 성능도 좋아질 것 같지만 스냅드래곤 730G, 865 5G 플러스, 870 5G를 사용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CPU 성능에 있어서는 요가탭 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벤치마크 점수 결과상 요가탭 프로의 점수가 S7 플러스 대비 약간 더 높게 나왔는데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요가탭의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에서도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쭉 일관적인 점수를 보여줬고요. 256GB 단일 용량 모델로서 8GB 램이 탑재되었는데 아무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유 램은 5GB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어서 SD 카드를 이용한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하이엔드급 CPU를 사용해서 화면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효과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버벅임 없이 매끄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GPU는 S7 플러스와 동일한 아드레노 650을 사용했는데 원신을 최고 옵션으로 설정하고 플레이하더라도 쾌적하고 원활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하단부 뒷면에서 발열이 느껴지는 편인데 커다란 화면 크기로 인해 주로 거치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발열을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여주는 갤럭시 탭의 덱스 모드처럼 요가탭 프로에는 PC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덱스 모드와 거의 동일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각각의 창 크기도 물론 조절이 가능하고요. 13인치의 큰 화면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 문서 작성을 하기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한 UFS 3.0 메모리를 사용하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앱을 설치하거나 파일을 다운받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GPS는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요가탭 프로는 가격대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반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슈퍼 아몰레드를 사용한 S7 플러스. 그리고 60Hz이긴 하지만 OLED를 사용한 P11 프로에 대비해서는 요가탭 프로는 LTPS, IPS LCD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에서는 살짝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해상도를 4K급으로 끌어올리고 HDR10과 돌비 비전을 지원한다는 강점은 있는데 263, 266 ppi의 P11 프로와 S7 플러스에 비해서는 196 ppi로 200 ppi가 채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면을 확대하더라도 픽셀이 막 느껴질 정도의 나쁜 화질은 전혀 아니지만 OLED에 비해서는 색의 대비가 떨어지는 편이고 흑백의 명암 표현이 떨어져 아쉽습니다. 다크모드도 설정해볼 수는 있는데 LCD이기 때문에 OLED보다는 배터리 소모량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스피커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도입부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요가탭은 참 신기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요가의 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죠? 따로 거치대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기기 자체에 단단한 스테인리스 킥스탠드가 달려있어서 원하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거치하고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실리콘 소재도 달려있어서 표면이 매끄러운 곳이라도 안정적으로 잘 지지가 됩니다. 킥스탠드는 뻑뻑한 편이라 거치 자체는 안정적으로 되는 편이지만 화면 상단부를 터치할 때에는 흔들림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이 킥스탠드는 가로 모드에서만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로 모드로 사용 시에는 별도의 거치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한 킥스탠드로 인해 태블릿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크나큰 단점도 있습니다. 11.5인치의 P11 프로가 485g, 12.4인치의 S7 플러스가 570g인데 0.6인치 더 큰 13인치의 요가탭은 무려 834g으로 요즘 웬만한 가벼운 노트북만한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한 손이나 양손으로 잡고 누워서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손이나 손목에 많은 부담을 주면서 화면 크기도 크기 때문에 스탠드에서 사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킥스탠드를 탈착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의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바디와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뒷면 상단부는 알칸타라라는 고급 소재를 입혔습니다. 소재 자체는 고급 소재인데 먼지가 잘 묻어나고 지문 등으로 인해 쉽게 표면이 흐트러지고 오염돼서 태블릿 뒷면으로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P11 일반 모델에도 비슷한 소재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호인 소재와 디자인인 것 같네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 보이기도 하고요. 뒷면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한 분이 있으실까요? 요가탭 프로에는 후면 카메라가 없다는 점인데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태블릿에는 좋은 카메라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사용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신에 전면에는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남겨둬서 화상회의나 영상통화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로 모드에 적합하게 카메라가 잘 배치되어 있고요. 태블릿의 사용 용도를 생각한다면 전면 카메라만 있는 요가탭이 현실성 있는 것 같네요. 두께는 가장 얇은 곳이 6.2mm로 얇은 편인데 하단부의 킥스탠드와 스피커가 함께 자리 잡고 있어서 아래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형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요가탭 프로에는 3.5mm 이어폰 잭이 빠져서 유선 이어폰 사용 시에는 변환 잭을 사용하거나 무선 이어폰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그래도 스피커의 경우 하단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상단부에 두 개의 스피커가 있는 총 4개의 쿼드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11 프로와 마찬가지로 이번 요가탭 프로도 JBL의 스피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 3.5mm 잭이 없는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다만 킥스탠드로 거치했을 때는 각도에 따라 하단부 스피커가 정면이 아닌 바닥면을 향하게 될 수도 있어서 소리가 다소 막힌 느낌이 든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소리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인데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다이나믹, 무비, 뮤직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요. 이퀄라이저나 톤을 조정해서 커스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원들은 그의 이름은 카에데아라 카즈하 이나즈마에서 온 견습선원이야 라는 말만 남길 뿐이지. 선원들은 그의 이름은 카에데아라 카즈하 이나즈마에서 온 견습선원이야 라는 말만 남길 뿐이지. 선원들은 그의 이름은 카에데아라 카즈하 이나즈마에서 온 견습선원이야 라는 말만 남길 뿐이지. 자, 이번에는 요가탭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하단부 왼쪽에 마이크로 HDMI 포트를 이용해 보조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아쉽게도 C타입 단자를 통한 디스플레이 입출력은 지원하지 않아서 덱스 모드로 활용하더라도 화면 터치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노트북과 연결해서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거나 닌텐도 스위치나 플스 등의 게임 모니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11 프로와 동일하게 스타일러스도 지원한대요.
다만 와콤 패널을 이용하는 S7 플러스의 S펜만큼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지는 않고 팜 리젝션 기능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꽤 부드러운 필기감과 준수한 반응 속도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킥스탠드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면 필기하기 좋은 각도로 태블릿을 세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는 편이고요. 필기 기능을 주로 사용하실 거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고 S펜을 이용하는 갤럭시 탭을 구매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는 어떨까요? 유튜브를 최대 밝기로 연속으로 재생해봤는데 각각 7시간 44분, 8시간 9분, 그리고 8시간 15분으로 대체로 8시간 전후에 스크린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P11 Pro가 가장 작지만 두 제품보다는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10,000mAh 용량을 사용한 두 제품과 비슷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고요. 요가탭의 배터리 용량은 S7 플러스보다 많기는 하지만 화면이 가장 크다는 점과 동영상을 재생할 때 OLED보다 LCD의 배터리 소모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요가탭의 배터리 타임은 꽤 준수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전 상태에서 완충 상태까지 20W로 고속 충전을 한 데는 요가탭과 S7 플러스는 약 2시간, P11 Pro는 2시간 48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네요.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OLED를 사용한 P11 Pro나 갤럭시 탭 S7 플러스 쪽이 우월할 수밖에 없지만 13인치의 대화면, JBL의 쿼드 스피커, 보조 모니터로서의 활용, 거치하기 편리한 킥스탠드의 내장, 준수한 배터리 타임은 이 요가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이라 여겨지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의 CPU를 탑재했음에도 출시 가격은 70만원대이기 때문에 갤탭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AS나 사후 지원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번 레노버의 요가탭 프로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가탭 프로를 리뷰해봤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